안녕하세요. 프로파일 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본격적인 팔씨름 수업이 시작됩니다. 저희 채널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를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받기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제가 갈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큰일이 아닌가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 내용은요, PT 수업을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팔씨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하는지 여러 편에 나눠서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 수입인 PT 내용을 모두 다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강의를 유료로 진행을 해볼까 했는데,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은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거의 대부분의 영상은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더 깊이 알고 싶거나 선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 고급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으니 수업 내용을 보시고 정말 가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고요, 가입은 유료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시면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정말 알찬 구성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팔씨름의 인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올바른 정보가 부족합니다. 팔씨름이 재미도 있고 정말 즐거운 스포츠이긴 하지만 조금만 잘못해도 큰 부상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팔씨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안전입니다. 몇 가지 요소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강해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힘이 중요해요, 기술이 중요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자, 기술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손목을 꺾는 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탑놀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형태적인 것들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힘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힘을 억제시키고 내 힘을 더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다 있으시죠? 컴퓨터 요새 뭐 인텔 뭐 10세대 막 라이젠 이런 것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하시던 옛날 세대라 이렇게 게임하네.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하시던 어떤 업무를 보시던 간에 그 컴퓨터의 성능, 퍼포먼스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결과일 텐데요. 아무리 비싼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97이다 그러면은 절대 제 성능을 내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아주 최적의 최신의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CPU가 펜티엄 3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것 또한 퍼포먼스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따로 보실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하나를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저는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뭐 3대를 막 뭐 한 500 이상 800 막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힘하면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게요. 그분들께서는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50%도 쓰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비단 힘이 센 사람뿐만이 아니라 체육관에 찾아와서 수업을 듣고 배우는 모든 분들을 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힘을 못 쓰는 경우가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만 더 깊이 볼게요. 힘은 뭐 절대적인 능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텐데, 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힘에도요, 우리 몸에도 이 흐름과 연계가 있어요. 이런 라인들, 힘이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서로 연계되고 이어져서 걸리는 것들이 이제 링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링크들이 팔씨름할 때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함께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팔씨름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은 절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몸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힘을 쓰는 근육, 그리고 그 반대편에 그리고 주변 근육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발동이 됩니다. 자, 이건 비단 팔씨름뿐만이 아니고 파워리프팅이라든지 모든 힘쓰는 운동에 적용이 되는 원리고요. 팔씨름 경력이 많고 더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링크는 더 견고하고요. 다른 링크들과 함께 협응을 이루면서 각자의 링크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링크의 연결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회전과 그리고 각도들, 힘을 쓰는, 당기고 미는 그런 방향들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자, 이 상완골에는요, 이두근이 있고 크게 삼두근이 있고 주변에 이제 보조적인 그런 근육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완골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두근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자, 보디빌딩 방식에서는 고립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타겟팅한 근육에 최대한의 자극을 주어야지만 근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반면에 힘을 쓰는 거는 그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중량이 안 올라가면 치팅을 쓰죠. 그렇게 힘을 최대한 쓰려면 반드시 우리 몸은 주변 근육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요, 이게 이제 이두근이라고 우리가 볼게요. 이게 상완골이고 이게 이두근이고 이게 삼두근입니다. 이두로만 힘을 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수축을 하면서 관절을 이렇게 접는 동작들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기둥을 세워서 큰 텐트나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하나만 딱 잡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안정이 될까요? 이쪽 방향에서는 힘을 좀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 어떤 움직임이 생긴다면 불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근이 힘을 쓸 때 반대쪽인 삼두근까지 확실하게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근육 외에 주변 모든 근육까지 서로 협응을 해서 힘을 줘서 단단하게 모든 방향에서 고정이 돼야지만 관절의 안정성이 생기고 우리 몸의 이제 신경계 작용에 의해서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팔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바로 회전이에요. 이 회전, 그 회전하는 방향으로 힘을 쓰는 이제 토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된 이 상태에서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면 이쪽 근도 더 많이 당겨지고 이 걸고 있는 모든 근들이 더 많이 당겨지면서 꽉꽉꽉꽉꽉 하고 움직임이 멈춰지겠죠. 그만큼 주변의 모든 근육들에 더 강한 텐션이 걸리고 여러분들께서 팔씨름의 영상을 좀 보시면 이제 락을 건다, 관절을 잠근다 하는 얘기를 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꽉꽉꽉 멈춰 있는 이 상태에서 특정한 각도로 관절의 각도를 유지시킨다면 이게 바로 관절을 잠그게 되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격투기에서 암발을 걸 때 어떻게 거나요? 이렇게 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걸려요. 특정한 각도에서 관절은 더 큰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요. 회전을 만들어서
가장 강하게 내가 힘을 수 있는 각도에서 꽉 유지를 시켜준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요 팔꿈치가 아니라 어깨, 팔꿈치, 손목, 손끝 모든 방향에서 회전이 둘둘둘둘둘둘 같은 방향으로 걸려서 몸 전체가 묶이게 되면 아주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팔씨름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거의 방향들을 이해하고 서로 연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결국 하나로 만들게 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주 단편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조건들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기술, 스킬,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바로바로 성장하는, 강해지는 나 자신을 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손목을 꺾고 돌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동작들보다도 그 안에서 힘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그 축과 회전, 그리고 수축하는 근육, 그리고 밀어주는 근육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로 본격적인 팔씨름에 대한 이해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쭉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거, 부상. 자, 우선 팔씨름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팔씨름의 잘못된 자세, 머리 감거나 세수하기도 어렵고 샴푸 짜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